아이디는 그릴레. 클랜이 맘에 안 드네요.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클랜이 맘에 안 들어. SPG 클랜. 혐오스럽습니다. 일단 스튜지 앙키의 10탑방 엘크 플레이 한번 봅시다. 인생 게임 했다고 하니까. 스튜지 앙키라는 맵이 잠깐 보시면은, 자, 쟤도 요즘 게임 많이 하죠. 웬만하면 맵들 다 끝났거든요, 분석이. 스튜지 앙키에 대해서 맵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들어갑시다. 이 맵이 완전 중간에 개알죄 깔려있고, 가장 중요 포지션이 어디냐면은, 이 CD의 556번, 이큰 건물 있죠? 이큰 건물 두 개. 이게 되게 중요 포지션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 포지션이고, 두 번째 중요 포지션이, 여기 이제 A5랑 A6 쪽인데, 왜 이게 중요 포지션이냐면은, 이쪽을 점령해서 먹은 팀이 이겨요, 거의. 여기 소시가지 쪽을 먹어봤자, 기지까지 가다가 기지에 있는 적 구축이라든지 자주포라든지 뭐 중형전차들이 숨어있는 애들 때문에 밀기도 힘들뿐더러 심지어 여기 있는 애들한테도 엽치기를 겁나 맞아요. 이 소시가지는 각이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라인에 밀기가 힘들어. 라인 밀더라도 막 사방간에 탄이 날라오고 잘 쳐맞고 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이 이쪽 지역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이쪽 양쪽 라인을 다쏠 수가 있어. 이 지역에서 여기 쪽에 있는 적도 쏠수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적도 쏠수 있고, 그래서 이쪽 라인을 이큰 건물을 먹은 팀이 거의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네, 엘크니까 초반에 강제 스팟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이 엘크라는 전차 특징이 뭐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장난감 같이 생겼어 전차가. 너무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적들이 얘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강제 스팟 플레이에 상당히 적합한 탱크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아예 좋은 초반부터 좋은 등대자리를 먹어버리네요. 그냥 되게 좋죠. 이 등대자리 되게 좋아요. 초반에 자주포 스팟 개이득이죠. 이거 아군 자주포가 쏘면 개이득. 2분이 쏘네. 어, 나이스. 자주포 개꿀. 일단 아군 승패에 큰 기여를 했어요. 자주포 한 대를 클리어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맵이 기본적으로 개발제 맵이다 보니까 자주포 한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8티어 자주포도 아니고 9티어 자주포라서. 적군 병력이 지금 완전 반대편 올빵인데, 거기다가 한명 잠수 게이트. 아, 얘개 쏘지 마. 지금 얘를 쏘는 게 아니라 얘를 도와줘야 돼. 얘 바샷을 도와줘야 돼요. 네, 미니를 봐야죠. CDC를 도와줘야 돼 지금. 아이고, 바샷 죽었죠. 한 쓸어내야죠. 420이랑 CDC 따라오지. 도망가야 되네. 안쓰러운 하나는 기가 막히죠. 레벨 역시 사기야. 아, 저 뭔가 하나 거슬린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적응 모드 중 추가 효과 이게 뭐지?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탄을 쏘면은 화면이 흔들리거든요? 이거 꺼야 돼. 어떤 옵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있을 거야. 모드팩인가? 모드팩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한 발 쏘고 나서 화면이 흔들려요. 동적 카메라. 동적 카메라인가? 하여튼 그거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엄청 불편하던데. 화면이 흔들려. 조준하다가 쏘면은 그 조준점이 위아래로 흔들려 버려요. 그거 게임 자기 그 뭐냐 플레이할 때 지장이 많이 갈 텐데. 그 키고 안 키고에 따라서 많이 다를 텐데. 이분 지금 한 발 쏘면은 상하 반동이 엄청나거든요? 야, 이 사람이 일부러 마우스를 흔드는 거 아닌 이상 이렇게 막. 봅시다. 개인 취향이에요. 그 옵션을 끄고 안 끄고의 차이는 자기 마음이지. 저는 끕니다. 지금 반대편 라인이 밀렸어요. 완전 완벽하게 밀렸고 지금 적 2684고 살아있고 이걸 이긴다고? 설마 이긴다고 이걸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패배 각인데? 이거 이기면 진짜 인생게임이지. 이거는 무조건 진판인데 지금 상황상? 이길 수가 없는 판인데? 요거 이기면 진짜 인생게임이다. 이거 세수 좋았죠? 방금 세수 좋았어요. 깔피적들 딱 촬영이 딱 좋아요. 지금은 아군 적군 2684가 적군 베이스 쪽으로 오는 그 방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도망가는 게 맞아요. 티거 반동 너무 심해. 봐봐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 봐 화면이. 아 이거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이 뭐 방금 그 옵션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정신사나워. 그 샷발에 많은 큰 차이가 있을텐데 저 화면 흔들리는거 자신의 샷발에 샷발이 많이 떨어질텐데. 와 스팟이 안돼? 다 됐네. 와우 아고 2568이 한방 크게 먹였네. 나이스. 아군 콩쿠라 죽었고요. 자 앞에 레베랑 704 있을 것 같은데 레베가 아마 기지 쪽으로 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안 보인 거 보면은 지금 앞에 704 목고자 9층 혼자 지금 고립돼 있죠. 15m 스플로 아운 자주포 플러스 268 맞으면 704 금방 클리어할 수 있는데
704 센스 있게 언덕 뒤로 넘어가네. 자, 여기서는 제가 만약에 2분이라면 어떻게 플레이하냐면은 704 지나간 상황이고 레베랑 2584가 지금 반대편 라인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반대로 지금 적 좌주포 두 대가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면은 이쪽으로 전진해가지고 좌주포를 클리어하는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봅시다. 그리고 경전차가 후방부 가면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2분의 그 골탄 관통력이 몇이지? 아, 200초반이네. 아군 268이 되게 잘해줘야 돼요, 지금. 지금 경전차 좌주포 잡으러 가는 거는 맞는 플레이예요. 빨리 좌주포 잡아야 돼. 그렇지. 침착하게. 그렇지. 저 산대서. 생각보다 기네요. 26점에는 엄청 긴 편인데? 이 좌주파는 아군 좌주파 죽이려나? 아, 좀만 빨리 죽였어도 아군 좌주파 살았어. 아, 이제 10티어, 9티어, 8티어 한 대씩 있는데 이걸 이긴다고? 아, 개피네. 아, 이건 이길 수 있죠. 아,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적들이 개피네 지금. 9티어랑 10티어가 개피라서 가능해요. 이거 가능해. 어휴, 가능해, 가능해. 아, 센스 좋아요. 도망가는 센스 좋아요. 딱 스플로 도망가는 거죠. 계열지로 도망갔으면 스팟 했을 거야. 근데 스플로 도망가가지고 스팟이 안 됐어. 시야가 좋기 때문에 경제차가. 되게 침착하다. 역시 레이팅 높은 유저죠. 2586이면 레이팅 높죠. 레이팅이 괜히 뻥이 아니라니까. 이게 레이팅 1000이나 막 1000 중반인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캐리를 못할 거예요. 막 긴장도 하고 머리가 내정지돼가지고 이렇게 침착하게 게임을 못해. 레이팅이 높은 인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시야! 이 경전차의 시야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적들을 딱 농간하잖아. 저 레벨은. 저 레베 맵 한 바퀴 도신 거 아세요 지금? 저 레베님 지금 맵 한 바퀴 도셨어요? 이 스튜디지 않기 맵 탐방하신 분이야 지금? 맵 탐방 제대로 하신 분? 인생 게임 인정합니다. 이 정도면 인생 게임 나오지. 아, 되게 침착하게 잘한다.
스팟이 안 되죠. 딱 스팟 되니까 바로 빠져주는 거. 기계 막히구만. 이게 제 게임 후반되면은 저도 제가 만약에 정 레베라고 해 레베 입장에서도 이거 못 이겨요. 내가 정 레베라도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게임 후반에는 경전차가 진짜 엄청 세요. 진짜 경전차가 엄청 세. 와 이걸 이겨버리네. 9킬로 거의 4천딜 뽑아버리네요. 인정합니다. 인생 게임 인정합니다. 딱히 뭐 지적 사항이 없어요. 너무 잘했어. 이거 뭐 잘못한 플레이가 하나 있네요. 초반에 아군 그 잠수 콩코르를 쏘는 게 아니라 그 CDC를 죽였어야 됐어. 아군 바샤 그 중형 전차가 중앙에서 죽었잖아요. CDC랑 420이한테 닭을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잠수인 콩코를 쏘는 게 아니라 맵을 미니맵을 보고 있다가 적 CDC를 죽였어야지. 그게 베스트 플레이야. 그건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 플레이는 다 좋았습니다. 딱 그거 하나만 허점이네요. 자 방금 이 플레이의 결과창입니다. 전차 에이스 당연하죠. 뭐야? 뭐 이상한 뭐 훈장 이렇게 많어. 여기 처음 본 훈장인데 이 훈장 뭐지? 이건 다 알겠는데 이건 처음 본 훈장. 이거 무슨 훈장이지? 뭐 하여튼 대박이네요. 스파트 2273에다가 4086 4000딜에서 전차 에이스. 그리고 다른 결과창 화면 보면은 순경이 1900이야? 순수 경험치 1900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구만. 1900이 말이 됩니까 이게? 나도 지금 아직 1900이라는 경험치 순경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네. 골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네요. 골탄 가격이 어마어마하네요. 또 골탄 가격이 15만 크레딧이 빠져버리네. 근데 게임에서 이겨서 다행인데 만약에 졌으면은 손해가 막심한데 이거.